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코퍼입니다.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자카르타의 힐튼 호텔 세 군데 중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웨스트에 위치한 타만팔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에 위치한 지키리, 디포느고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3박을 묵었고요. 이곳의 특색은 바로 수영장이에요. 도심 한복판에 엄청나게 큰 수영장이 있는데 이게 도시 속에 있는 건지 내가 휴양을 온 건지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수영장의 스케일이 압도적인 시그네처입니다. 자카르타의 중심지 남쪽과 중앙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SCBD 에어리아 가기도 좋고 그랜드 인도네시아 그리고 모스크 이런 것들을 관람하고 방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가졌고요. 또한 호텔 내에 위치한 패실리티들이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체크인 타임이 3시인데 2시에 도착을 했는데 방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스파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어떻게든 1시간을 때우려고. 가격은 4만원대 정도였습니다. 패실리티들은 스파, 짐, 그리고 수영장, 그라운드 플로어에 있고요. 조식 식당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는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양한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이하게 버블트리들은 결혼식장이 함께 있고 주말에 결혼식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저도 주말에 방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날 당일 결혼식이 있다 보니 직원들의 서비스 속도가 약간 느렸습니다. 일단은 룸투어 한번 먼저 보시죠. 저건 뭐지? 룸 컨디션은 너무 좋았고요. 숙박하는 동안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 서비스도 정말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수영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선베드 같은 것들이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 먼저 온 사람이 원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좀 붐볐고요. 평일에는 한적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바가 있는데 코코넛 음료, 칵테일 이런 것들을 주문해서 마실 수 있었는데 코코넛 음료 같은 경우는 7,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영장 안에서 이렇게 직접 카메라를 들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빨리 감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밤에 보는 수영장 모습 또한 굉장했습니다. 야경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으로는 그 옆에 있는 짐, 체육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짐은 아담하지만 있을 것은 다 있었고요. 운동하기에 적당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크로스핏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었고요. 아, 그리고 짐 옆에는 샤워실과 작지만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망의 조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외석과 실내석이 있었고요. 야외석은 약간 더운데 그래도 수영장 옆에서 운치 있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실내석은 시원하고 바로바로 음식을 갖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예뻐요. 여기 조식 식당의 야외석인데 여기서 이렇게 수영장 옆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룸서비스를 시켰는데 클래식 나시고랭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먹은 나시고랭 중 최고였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이 호텔에 방문하시면 꼭 클래식 나시고랭을 시켜보세요. 15,000원 정도 했고요. 진짜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총평의 시간이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 별점은 5개입니다. 사실 별 4.5개를 줄까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호텔 중에서 더블트리인데 가격적인 부분으로 약간 높긴 해요. 15-16만원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게 가성비가 잘 맞는가 아닌가를 고려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수영장의 역할 그리고 그 조식의 버라이어티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로비도 굉장히 깔끔하고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1층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도 자리가 넓고 메뉴도 많고 쉬기 좋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한번 방문해 볼 만한 호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호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